까불어봐야 3개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애써서 이제 강경 보수층에서 이준석 욕하려고 했던 말이 네가 대선 때 대통령하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 네가 원인 아니냐. 이게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은 보통 2차 가해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가 왕따 당할 만한 짓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입당하기 전부터 싫었다는데 어쩌겠어요. 또 하나의 핫 이슈죠.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매체라서 막 사실 인용하는 게 썩 즐겁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대표님 관련된 이슈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체를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거는 그 매체가 깐 거지 논란이 되는 건 대통령의 육성이에요. 내용 자체만 보자.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게 AI로 된 거라든지 성대모사로 된 거라고 누가 주장하지 않는 한 논란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사실은 뭐 얘기 많이 제일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입당 전 녹취에서는 까불어봐야 3개월 이 워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체리 따봉 문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확신했잖아요. 이거는 뭐 윤핵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애써서 이제 강경 보수층에서 이준석 욕하려고 했던 말이 네가 대선 때 대통령하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 네가 원인 아니냐. 이게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은 보통 2차 가해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가 왕따 당할 만한 짓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을 대통령 육성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입당하기 전부터 싫었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느냐 이전에 그냥 오기 전부터 싫었대잖아요. 2차 과외와 같다. 그러니까 싫은 정도가 아니라 3개월로 쫓아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또 이제 다른 말 만들어내겠죠. 이제 보면은. 그런데 뭐 그냥 저희 제 입장에서요. 저는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애써 부정하던 게 그냥 나온 거다. 어제 그 저희 아까 계시던 배 소장님하고 인터뷰에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혹시 좀 약간 고민을 더 해보셨나요? 왜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 것 같은지? 아니요. 저는 뭐 고민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걸 오히려 대통령이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명해야지 뭐가 그렇게 싫어요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저를 싫어한다는데 제가 가서 제가 왜 싫어요라고 물어보는 건 웃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댓글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3개월짜리였는데 더 버틴 소감 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댓글입니다,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이제 정치를 보실 때 이게 보통 삼국지를 저희가 많이 읽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래요. 막 전쟁을 벌이면은 왠지 막 신묘한 계략으로 이렇게 막 해서 무슨 복병을 항상 숨겨놓고 이렇게 뭐 이런 바람을 불겨오고 이런 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템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도 아니고 대단히 계략이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적거든요. 미군이 예를 들어 지금 가서 이라크에 전쟁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보면은 신묘한 전술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병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전국을 구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검찰 시절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3개월 만에 날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다 하고 뭐 이재명도 어쨌든 날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짜증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녹취 얘기를 계속 해 보자면 거기서 보면 이제 내용상 보면 그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이 알아서 이제 대표님이 몰아낸 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글 쓰신 것처럼 이제 윤핵관 성님들 이제 안 까실 겁니까? 원래 이런 거 있어요. 윤핵관 때리는 거는 원래 제가 윤핵관 때리는 거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막 그 세자 이런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놀고 사고 치면은 세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내시 같은 거 때리잖아요. 이제 가서 네가 세자를 잘못 모셔서 그렇다. 잘못은 세자가 한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도였다.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윤핵관을 얘기했던 거지 원래. 윤핵관은 윤석열 통해 맹종하는 집단인데 의사에 반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약간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좀 구조 속 맥락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발표하면서 120대 과제인가 발표하면서 네. 그 2년보다 민생이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념과 민생을 놓고 할 때 어떤 정치인이 민생보다 이념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이걸 이제 작년에 분명히 6월달에 이념보다 민생이다 현을 놓고 지금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민생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냥 단적으로. 자신감이 네. 없다. 네. 네. 아니 저라도 이념과 민생 중에 살리라 그러면은 민생을 살리지 왜 이념을 살립니까? 예? 예를 지금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생 때문에 추앙받습니까? 이념 때문에 네. 추앙받습니까? 네. 먹고 살게 해준 지도자는요 중간에 어떤 과오가 있었어도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거꾸로 이념만 강조하다가 만약에 정치 잘못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지도자가 나쁜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 대표님도 이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 평소에 많이 네. 강조하시는 네. 편인데 요걸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일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약간 결이 같다고 보시는 건 아닌 거죠? 철학이랑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관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네. 이념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또 오히려 경도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겠지만은 전 철학에 맞춰가지고 현상에 적용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네. 근데 이 이념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신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적 이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진영을 가르는 논리가 예를 들어 공산대 뭐 자유진영 이렇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곳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껏해야 중국하고 북한, 베트남마저도 이제 순수 공산주의인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90년대식 진영 논리를 지금 갑자기 들이대는 거죠. 네. 지금 내일의 내 삶이 공산 세력 때문에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많으면 이게 유효한 전략인데 네. 지금 도대체 누가 공산 세력 때문에 내일이 걱정된다고 하겠습니까? 네. 지금 오히려 자신의 어쨌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 생각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건 시장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데가 이제 은퇴하시고 계속 이제 종편 보시는 분들이 네. 계속 이제 반복돼서 학습된 거잖아요. 종편 보는 채널에서 네, 여기 위에 지금 방송하고 있겠죠. 근데 계속 학습된 거잖아요. 네. 공산 세력이 위험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공산 전체주의 아까도 뭐 짧게 얘기해 주시긴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라는 이 조어 자체에도 약간 좀 뭔가 그런 좀 이념적인 뭔가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오늘 네. 어디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네. 강연 준비하면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검색해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네. 누가 9월 1일 날 국립국어원에다가 공산 전체주의가 뭡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근데 며칠 전에 국립국어원이 답변을 했어요. 아, 답변을 했어요. 네. 공산 전체주의는 저희는 모르는 단어라고. 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도 모르는 단어다. 이걸 뭐라고 답해야 될지 고민했겠죠.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권이 무섭다기보다는 기록이 남는 게 무서워서 아마 네. 우리는 모르는 단어다라고 답한 네. 게 아닐까. 실제로 있는 단어인가요? 그 단어가? 사전에도 사전. 없고 어느 학자도 쓰지 않은 단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한번 드리자면은 네. 이 결국에는 혼합 개념의 단어를 만들 때 네. 시대상을 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적을 하나 세팅하려고 희한한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정치학을 배워보면 가장 희화화되는 용어가 뭐냐면 옛날에 히틀러가 네. 그 유대인 반유대 정서와 반공산 정서를 엮기 위해 가지고 무슨 말을 이제 나치당에서 퍼뜨렸었냐면은 유대 볼셰비키즘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아, 유대 볼셰비키즘. 네. 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이게 그냥 정치학에 웃긴 용어로 남아 있어요. 네. 독일 국내에서 유대인을 증오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상공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독일인들이 못 사는 거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수전노라고 주장하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공산 세력은 다 유대인들이 선동한 것이다. 볼셰비키즘의 네. 핵심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마르크스가 유대인이긴 소장. 했죠. 그런데 네. 네. 그와 관계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니까 네. 저는 그 단어 자체 희화화돼 버리거든요. 아예 반대되는 유대 볼셰비키즘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도 보면요. 사실
전체주의의 가장 대표적이 파시스트거든요. 네. 그런데 예, 파시스트랑 공산주의자는 별로 친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공산주의 하나의 구현물인 북한 같은 데가 희한하게 발달한 거죠. 걔네도 원래 처음에 목표는 쌀밥의 고깃국이었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이념으로 가가지고 뭐 주체사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종교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도대체 어떤 맥락의 용어인지를 알아야지 뭐 누가 옹호를 하고 해줄 텐데 네네. 공산 전체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박근혜 정부 산으로 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창조경제? 친노 종북이란 단어를 개발하면서 그랬어요. 친노 종북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소리예요? 18층 맨날 떠들었던다는데 친노 종북이라고 그 친노 종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친노라는 사람들을 박근혜 정부가 주적으로 이제 삼고 네. 거기에 종북이라는 개념 엮어서 친노 종북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물론 친노 중에 운동권 세력이 있고 운동권 세력 중에 과거에 친북적인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자 그럼 네. 여기서 친노 종북이란 말을 굉장히 좁게 썼었어야 돼요. 그렇죠. 친노 중에서 사람들이 있다. 친노 중에서 종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해서 그거에 교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합집합으로 써버립니다. 아, 두 개는 다 친노면 똑같다. 다 종북이고 뭐 종북이면 친노고 이렇게 친노랑 종북은 한 통속이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그 단어가 희화화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별 얘기 다 나왔어요. 뭐 CJ란 그룹을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뭐 CJ가 친노 종북의 줄임말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일베 이런 데 퍼뜨리면서 네. 그러니까 희화화하면서 갖고 놀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수 진영의 전략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예. 공산 전체주의란 단어도 그렇게 희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애초에 뭔지를 잘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꼭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뭐라 하시죠? 무식한 놈 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어떤 과목을 어떤 책을 공부해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줘. 국립국어원도 모르는데. 아니, 하버드 계실 때 샌델 교수 수업 들으셨다면서요. 그럼 아니, 아셔야 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말이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거. 네, 이런 건데 공부는 니네가 하세요. 네.